안녕하세요. 고수혁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목 사삼 만들어 이기는 수법, 흙이 세수로 사삼 만들어서 이기는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흙이 세수로 이기는 수법. 자,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수에 사삼 만들어 이겨라. 자,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세수에 이기는 수법.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자,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흙이 일단 첫 수로 이렇게 4를 부릅니다. 자, 4를 부르면 막아야 되겠죠? 아, 100도 지금 막으면서 3이 됐습니다. 아, 이거 봐라. 이걸 막아야 되나?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쪽, 이쪽, 이쪽으로 4를 칩니다. 자, 지금 100이 여기 3을 공격할 시간이 없죠? 4를 먼저 막아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수. 짠. 자, 이렇게 되면은 4, 3. 자, 이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수만에 4,3으로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흙이 이 문제도 세 수만에 4,3을 만들어 이겨라.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세 수만에 4,3을 만들어 이기는 수법. 네, 이거는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수는 3을 칩니다. 3을 쳐서 하나, 둘, 셋. 어디를 막을까요? 이쪽이 지금 흙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막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막아줍니다. 자, 이때 4를 칩니다. 4죠? 막아야 되겠죠? 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자, 이쪽을 쭉 내려가서 이렇게 4, 3 막을 수가 없죠. 아이고, 따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놓으면은 4가 돼서 이기게 됩니다. 자, 수순을 바꿔서, 자, 이렇게 해도 이깁니다. 먼저 4를 치고요, 그 다음에 3을 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막아야죠. 이렇게 4, 3. 자, 이렇게 해서 세수로 4, 3 만들어 이기는 수법 두 가지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